91 통큰통독 63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1편 91편부터 119편, 느헤미야 11편 12편 30절, 시편 120편부터 127편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율법의 지킴 여부에 두었습니다. 에스라가 저자라고 추정되는 시편 119편도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율법 지킴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쫓고 여호와의 율법을 헌신짝같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초래했고 심판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부르 귀환 후 이러한 뼈저린 각성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 사랑을 강조하는 시편 한 편을 서두에 배치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자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는 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한 편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언제나 선택의 길목에 서 있고 그 선택의 몫은 인간의 것이고 인간은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높여주십니다. 신의로 사는 자의 특징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의로 살기 원하는 자는 말씀에 대한 열망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자기 집, 돈, 명예, 사업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 자기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지키는 것을 소유로 삼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나의 소유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든 범사에 인정하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91통큰 통독 61일차 내용이었습니다.